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9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의인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정직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옆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분도 있고 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보기로는 우리가 죄인이다. 인간의 면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토론 시간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세요? 내가 좀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보통 그렇죠. 마을의 평판도 좀 좋고 인간적으로 좀 서글서글하고 대화를 해도 못이 안 박힌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사람하고 누가 대화하고 싶어합니까?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비호감이라 그러죠. 가능하면 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들. 그리고 찾아갈 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오늘도 보면 제자로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라고 하죠? 마태복음 할 때 이 마태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 회계 좋아하시죠? 회계. 옛날에 이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세금을 거두러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아, 싫어하지. 근데 내 돈 뺏어가는 놈을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세무서 직원들을 제일 겁을 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둔 게 아니고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식민 통치를 했던 로마 제국에게 이 세금을 받아서 바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놈이 어떤 놈이에요? 자기 동족한테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 같이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 그 당시에 세리들은 특히 그랬다고 그래요. 세금만 거둬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기 목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 세리들을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얼마나 관시를 했는지 멸시를 했는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창녀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창녀와 사마리아 세리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짐승 취급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좀 해도 죄가 아니라는 그 정도로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레위를 몰라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야 너 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훈계를 하고 가신 게 아니고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 제자를 부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집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야. 다 사람들로부터 상종 못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그거 같이 어울릴 거 아니에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잔치에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기꾼, 깡패, 심지어 성폭력범 뭐 이런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뭐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예수라는 사람도 상종 못할 인간이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에. 왜 함께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의인이라서? 아니요. 죄인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된 세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를 오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시간만 때우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물리적인 상태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불렀죠?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영에 관심이 많잖아요. 영.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31절과 32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지금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없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데리시기로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안 가죠. 우리 박지타님 건강한 사람 갑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박지타님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가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서영이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죠? 학교가 누구한테 필요해? 학생한테 필요해. 배우고자 하는 학생.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렀는데 어떻게 하겠다? 회개시키겠다. 죄인을 부를 뿐만 아니고 그들을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병이 들었냐? 영혼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육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영적으로 보니까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면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죠. 물리적으로 내 몸이 아프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통영에. 통영 세병원 뭐 이런 데 가잖아. 세통영병원. 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옛날에 우리 제가 통영에 있을 때는 통영 적십자 병원이 제일 컸어요. 병원에 가자, 병원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병 고치는데, 여기가. 의사는 뭘 들고 있어요, 수술할 때? 칼을 들고 있잖아. 그러면 이 병원이라는, 교회라는 병원에 오는 영적인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의사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쬐고, 자르고, 찌르고, 파내야 돼. 뭘 들고? 메스를 들고, 칼을 들고.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수술을 하는데 왜 안 아파? 아프지. 째고 자르고 난리가 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으로 안 아픈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끊임없이 내 속에 나오는 이 더러운 암덩어리들을
이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뭘로 끄집어내요?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이 앙덩어리들을 빨리 끄집어내야 돼. 의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메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칼을 들고 그 앙덩어리를 빼내는 일을 하는데 그 빼내는데 안 아프겠냐고요. 아프지. 그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아, 저런 의사는 실력도 없는가 봐. 왜 이렇게 아프게 해? 좀 안 아프게 하지. 병원에 가면 그러죠? 똑같은 겁니다. 아, 저 목사는 실력도 없나 봐. 왜 내가 교회만 오면 이렇게 그냥 성령 충만이 안 되지? 그냥 짜증만 나지? 화가 나지? 왜? 그 사람 지금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치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오면 그냥 신나고 교회 막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 있어요? 치료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교회 와서 뭐 해야 돼? 봉사.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간호하는 거예요. 간호. 그래서 집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간호사. 권사는 수간호사.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 교회? 잘 관리해 주실 것 원무과.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도와줘. 의사 도와주라고. 또 의사는 누구를 도와줘? 장로를 도와주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집사가 낮은 자리, 그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는 일이 다른 뿐이지. 병이 조금 가벼우면 뭐 가까운 병원에 통영에 가도 되지만 통영에 가서 못 고치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실력이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병이 든 사람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무슨 간절함?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 이거 좀 빨리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병원에 온 내 환자를 치료 못하는 의사가 그 뭐 실력이 있는 의사예요? 빨리 때려치워야지. 여러분, 병든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이 마태하고 같이 지금 파티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일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 제일 그냥 욕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지금 예수님 같이 앉아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에 말씀이 좀 난다고 해서 나 그 교회 안 가.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원래 있어요. 원래 논쟁하고 싸우고 막 난리 벚꽃이가 납니다. 왜? 치료하면서 나아지는 과정이라니까. 암덩어리를 칼로 쑤셔 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만 앉아있었다? 안전병인, 문둥병, 말 못하는 사람, 혈루증 걸린 사람,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병만 고친 게 아니고 이런 육적인 병도 고치러 찾아온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병만 고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육적인 병도 고칩니다. 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에게 항상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하고 믿음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낫는 거예요. 엊그제 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 담그라 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 짜증나게 내가 누군데 국방부 장관한테 이게 와 우리 나라에는 뭐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세 번만 담글게. 뭐 그랬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일곱 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병은 뭐냐? 영적인 병입니다. 이 영적인 병은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과 일단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봐요. 기준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새벽에도 창세기 강의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준. 선과 악의 기준.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악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선만 알면 되지 악이 왜 필요해? 악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기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줘. 누가 죽긴 죽었다는데 누가 죽었지? 말을 안 해요. 교인들은 다 꽃을 내 주변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애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소개를 안 했어요. 목사님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죄를 쫙 열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고 예배 관 옆에 이제 슬슬 모여 누군지 보려고. 누구지? 관 안을 딱 열어보니까 관 안에 사람은 없고 거울만 하나 있더라고요. 거울에 누가 비쳐요? 내가 비치잖아요. 그 관 속에 누가 누워있는 거지, 내가 누워있는 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울에 비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 나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속인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죄가 없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멀쩡해도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다 죄인인데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으러 이 교회라는 병원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닫는 사람.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몰라. 겉으로 안 드러나. 근데 속에서는 분명히 지금 병이 걸려서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안 드러나요. 이런 것들은 암에 걸려도 초기에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멀쩡한 줄 아는 거예요. 암에 걸렸습니다. 병이 걸렸잖아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관한 문제는 그냥 외면할 문제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자신의 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죄인이라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를 떠나래요. 자기는 치료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영물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깨달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용서가 나와요.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사랑과 용서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용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 회개에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맨날 사랑만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니까 뭐 사랑만 하면 다인 줄 알아. 사랑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한 주간 살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한다고요? 교회만 오면 다 끝납니까? 다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가 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네요. 제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네요. 죄가 많아진다는 생각은 뭐예요? 자꾸 회개거리가 자꾸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죄를 지어서 진짜로 죄가 죄인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지.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건 죄라고 그랬어. 아, 안 된다.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내가 지금 이웃을 미워하고 있네? 내가 내 멱살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회개 들어가야 돼. 하나님, 제가 제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옛날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다 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자기가 뭐라고요? 괴수래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이장이야. 이장. 이 말로 치면은 뭡니까? 어르신이야. 죄인 어르신. 사도 바울은 변화됐죠. 예수님 믿고. 그런데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절망입니까? 실망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용서를 더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용서로 인해서 더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용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나가서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몇 번 했다? 한 번만 합니까?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뭘 자꾸 따져 따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무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알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줘가지고 뭐 돈 받았다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격을 책정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카운트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뒤에 여기 폭풍이 언덕 바다 있죠? 제가 어제 저기를 가봤는데 요 앞바다와 저 뒤에 바다는 천지 차이입니다. 파도가. 바다가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다 갈아엎어져.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잠수부들이 바다 청소하는 거 한 번씩 보셨죠? 여러분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남해 바다 그 조그마한 지역, 여기 호두 안마을 바다에 조그마한데 청소하는데도요 몇백, 몇천이 듭니다. 배 한 척 써야죠? 폐기물 처리해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만 한번 딱 일으키면, 태풍만 한번 일으키면 바다 한번 깨끗하게 청소돼버려요. 이거 돈으로 계산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계산이 안 되면 몇 조가 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죄의 바다야. 이 죄의 바다에 태풍이 한번 일으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바다에 이 죄의 바다에 태풍을 일으켜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풍을 일으켜서, 거룩한 태풍을 일으켜서 나를 뒤집어 엎어놓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깨끗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거기에 미역 양식도 하고 맛있는 뭐 고동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퍼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요새 눈물 흘리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무엇으로 만난 줄 아십니까? 눈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눈물로 만났어요. 그리고 도망 다닐 때마다 예수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그게 아픈 눈물이든 슬픈 눈물이든 상처의 눈물이든 눈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저는 받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눈물이 끄떡한 울어. 아 근데 이게요 세상에서는 남자한테 흉이 되는데 목사의 길로 들어서니까 이게 달란트가 되네. 이 마음밭을 한번 뒤집어 엎는데 눈물 태풍 같은 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울더라도 흉보지 마세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제 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죄인이라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해진 만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충만한 시간들을 세상에 나가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태풍이 한 번씩 몰아쳐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다 쓸려져 가는 겁니다. 그런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회개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게 하옵소서. 고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